깊은 잔으로 임정희 이현의 30분 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수 드라마 시즌1 사연은 김혜선 씨 사연이었고요. 김혜선 씨께는 인터넷 쇼핑의 신대륙 AK몰에서 쇼핑몰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문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지금. 아까 제가 영수 드라마를 했는데, 여기 8465님께서는 그런 목소리로 고백을 했으니, 아까 제가 했던, 에, 나, 너 맘에 들어. 이 목소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1106님께서, 으악! 내가 나 민망하다요. 그리고, 1796님께서, 노래 대박이네요. 염장도 잘 지르는 영스. 그리고, 2963님께서, 헉! 남자 완전 대박. 여자분, 힘내세요. 그리고, 4909님께서, 최민수 성대모사인가요? 엄마 양수다. 이렇게, 네, 뭐, 많은 재밌는 글들이 와주셨는데, 이럴 때는, 일단 우리 김혜선 씨, 약간 안타깝지만, 이미 이렇게 차였으니까, 깔끔하게,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나시는 게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거절 당하면 또 창피하니까, 아예 그냥 고백을 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아니, 어쩝니까? 그냥 냅두세요.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을 테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고르면은 더 행복하고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자 죄송하고요. 제가 참 이거 뭐라고 드려야 될지 말씀을. 우리 문자가 아까 제가 봄에 관한 문자를 샵1077 유료 50원이나 고릴라로 물어봤는데요.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 여기 6720님께서 아까 우리 영스 드라마에 대한 답을 또 보내주셨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들이대세요. 그런 미운 정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라고 캐캐캐 웃으면서 보내주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 싫죠 그럼. 계속 적극적으로 들이대면은 얘 왜 이래? 짜증나 이럴 거예요. 그냥 아예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6029님께서 저도 같은 버스 타던 이름 모를 오빠를 좋아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남녀일 같지 않네요. 힘내세요. 아 이름 모를 오빠를 좋아하셨다는데 결국 이름 모르고 끝나셨는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근데 뭐 어차피 세상에 사랑은 많으니까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새 사람 만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상형이 아닌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은 거절을 예전 연애하기 전에는 그냥 저도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약간 좀 잘난 척, 이따가 할 코너랑 좀 어울리는데, 허세처나 유아독존이랑 어울리는 것처럼, 그냥 딱 찔러서, 아, 왜 자꾸 나 따라? 왜 나한테 연락해? 왜 자꾸 짜증나게 옛날엔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드리죠. 자, 봄에 관한 문자들 계속 읽어드릴게요. 5255님께서, 희철 오빠가 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저 웃지요. 좋은 봄을 고3이라 교실에만 있어요. 하지만 이 고3이 지나면은 이제 아주 맑은 우리 깨끗한 대학 강당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303님께서 아 오늘 날씨 완전 좋았어요. 나들이를 부르는 날씨예요. 3495님께서는 제 봄은 어두워요. 제가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아 봄이라 확실히 고백 시즌인가 봐요. 많이들 고백하시고 차이시고.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차인 건데. 자, 7213님께서, 저희 인천대공원 가요. 무슨 고딩이. 고3 언니들은 놀이공원 가는데. 아, 인천대공원 좋죠. 왜요? 전 가보고 싶은데요, 지금. 고등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또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18님께서 고3이라서 체육 시간에 학교 뒤 공원으로 꽃 구경 갔는데 개똥 밟았어요. 10대의 마지막 봄나들인데 기억 속엔 개똥만이 남아있네요 하는데 사실 개똥보다 더러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개똥 밟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뭐 본인이 개똥 아닌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행복한 세상이죠. 그리고 9138님께서 저 중3이에요. 소풍을 중앙공원 가서 졸업 사진 찍고 근처역 가서 영화 보고 온다네요. 참네. 아우 심플하고 좋네요. 저도 요즘엔 집이 최고더라고요.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좋은데 문자가 0710님, 아우, 이 번호 제가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 생일이라서. 저 제주도로 혼자 여행 가요.
유채꽃도 보고 따뜻하니 참 좋겠죠. 희님도 같이 가. 아, 같이 가고 싶어요. 제가 같이 가면 우리 영스트리트는 누가 하죠? 안 돼요. 영스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비움 안 돼요. 그리고 6521님께서 저희 내일 소풍 가요. 근데 고3이라 졸업사진 찍으러 박물관으로 갑니다. 화창할 때 공부하는 이 슬픔. 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힘들게 공부하지만 졸업하고 멋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정말 그 낭만 예쁜 여학생분들 멋진 남학생 오빠들과 함께 아 데이트하고 뭐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노래 듣고 올게요. M2M의 세 글자.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내 그리움을 거둔 채 한 번 꼭 한 번 얘기는 될 텐데 난 참 그 말이 어려웠어 너만 보면 자꾸 바보가 돼 그린다디 웃음께만 돼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다만 너를 향해 해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듣는 말 근데 너의 곁에 닿지도 못할 왜 말자고 시간으로 덮고 또 덮어도 널 가리지는 못하나 봐 내게는 이 세상 제일 슬픈 세 글자 다만 너를 향해 해줄 수 없던 세 글자 매일 내 가슴에 눈물로 썼다가 다시 한숨으로 지우는 말 Let's go.